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 보고 있나요? 기관 쪽에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힘인가요? 금융투자하고 예. 이제 연기금이라고 칭할 수는 있겠지만 꼭 연기금인지 아니면 우본인지는 모르죠. 이게 프로그램 매매가 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연기금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말씀하신 기계적인 매매도 함께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정말 기관 쪽이 세게 들어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될 게 특히 삼성전자 실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것인지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예. 아, 일단은 고민되세요? 뭐 예.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긴 한데 누구나 나쁠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을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 자체를 6.2조로 6조, 예, 예, 6조 2천억 6.2조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우스는 그보다 좀 더 나쁘게 5.8조 원 정도로 아 5조 원대 네 5.8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럼 있고요. 그럼 일단 5조 원 후반대 나오더라도 놀라지는 말아야겠네요. 뭐 그렇죠. 네. 그만큼만 나와줘도 왜냐면 1분기 때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쪽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해외 쪽은 그렇게 크게 영향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런 흐름 등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반도체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 대신에 디스플레이나든지 스마트폰 판매, IM 분야라든지 뭐 이런 쪽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폭의 감소를 해버리면 조금은 부진한.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4, 5, 6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뭐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 하우스는 이보다 좀 더 아직은 뭐 향후에 또 업데이트하면 좀 하향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7조 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여기에 아주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다 아무리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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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미국이 반응을 할지? 일단은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독일 국채 매입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4월 중순경에 그 피크를 이룰 것이라는 뭐 분석글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자료 자기들만의 이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병상 그러니까 이거 예, 예. 이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4월 15일 날이 피크거든요. 네네. 4월 15일 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28만 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저께 보니까 45만 건까지.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잖아요. 네. 병원 베드가 필요하죠. 그 배드 가용 관련돼가지고 언급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4월 15일 날이 피크라는 거죠. 아 이렇게 봤을 때는 병상이 지금 그때가 제일 많을 것이다. 네.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데스 사망자들이 4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얘네들이 이때 이제 8월 4일 날 8만 1000명인데 네.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요. 네. 매일매일 수치가 변하니까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9만 5000명. 그러니까 트럼프가 10만 명 사망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10만 명 사망할 거야 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이게 정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분석 모델을 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네. 그런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4월 중순경이 피크를 이룬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주말에 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뉴욕의 사망자가 점차 이제 완화될 수가 있어서 이제 드디어 슬프지만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확진자 수 뉴욕의 확진자 수가 좀 더 빨라요. 정점이 4월 9일 날.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피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이탈리아나 뭐 다른 쪽도 지금 피크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크를 잃었다고 해서 공장이 재가동돼?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중국도 네. 지금 우한 같은 네. 경우 이제서야 네. 오늘 발표했잖아요. 이제 네. 푼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1, 2개월 더 간다고 치면 뭐 4, 5월 달. 정말 상반기는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상반기 말 정도부터는 본격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밀렸던 가동이 확 늘어나면서 고용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양호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기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슈는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개선이 되고 좋아. 2분기도 좋고 근데 이제 3분기까지 뭐 3분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2분기 때 우리나라는 1분기가 아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거고 2분기부터는 개선이 되면서 네. 이제 3분기부터는 좀 3분기 때 좀 크게 올랐다가 4분기 때 다시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는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 QOQ니까 네, 네. 전분기 대비니까 3분기 때는 급격하게 또 상향 조정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자체는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죠. 신용 리스크. 지금 현재 그 단기 부채 GDP 대비 단기 부채 비중 자체가 예전에 금융위기 때나 IT 버블 때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IT 버블이 깨지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줄어들었던 게 그 단기 부채. 급격하게 위축이 됐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원래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여전히 불안불안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그게 이제 아마 4분기 정도부터는 부각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3분기부터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3분기부터 얘기가 네. 될 수가 있죠. 3분기 네. 말 정도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2분기 때는 이 코로나 이슈가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좋을 수는 있는데 심리가 좋게 되니 되니까 그다음에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미국의 대선도 있고 뭐 7월 달에 이제 만약에 좀 딜레이 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종목 장세들이 펼쳐질 거예요. 2000포인트 내외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다가 4분기 정도부터는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성장률이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개선되거나 그리고 기업 이익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에 대한 부대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때 뭐 터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재부각이 될 수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마음을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앞으로도 계속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점에서 또 시장의 흐름도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좀 뭐 상승을 계속 노려봐도 된다라는 쪽으로 듣겠습니다. 그런가요? 팀장님. 네. 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반등은 좀 갈 수는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은 매물 소화 과정은 있어야죠.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을 보일 수는 있는 것들도 상당히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급락을 하거나 다시 이제 밑으로 확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변동성은 지금 현재 네.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가 매수도 좀 많이 이어질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의 정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닥 뭐 또 조정을 보이면 또 반발 사고, 매수가 사고. 또 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진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20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은 2분기 때 좀 진행할 것 같고 네. 그걸 좀 넘어서는 건 3분기 정도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 등 그 말은 3분기 말 정도, 4분기 정도부터는 시장 조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연도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부각될 결국은 그 세계화 반세계화
그러니까 보호무역 확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별로 안 좋죠. 대신에 이제 5G 산업을 비롯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ICT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트리거가 네. 돼서 좀 빨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린 혁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게 기후, 환경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이 반등을 줄지 세계 기술력 같은 경우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작은 기업들 중에 이거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특허를 좀 세계 1등의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확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하루 보지 마시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나 그린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 자체가 되게 빨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계산을 해서 항상 어떤 뭐가 좋을까 많은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채널K에서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실 테니까 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과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2분기 들어섰잖아요. 그 기념으로 이제 쭉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점검을 함께 해주셨네요.